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무슨 주의? 구성주의. 두 번째 크게. 오케이. 기능주의. 이 둘의 차이는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뭐 분석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정신 역동이라고도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해요. 무의식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접근.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비관적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동기 어린 시절에 그 망각된 기억, 상처받은 기억 뭐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제 프로이드는 워낙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기 이론을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환자들이 아니라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이론을 개발시킨 사람들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워낙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 예, 교재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행동주의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인본주의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행동주의적 관점. 이거 아까 어디서 들어봤죠? 아까 철학 얘기할 때, 경험론에서,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강조한, 그래서 어떤 경험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 이게 이 접근, 행동주의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초기에는 소극적 의미의 행동, 즉 외적 행동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춘 거죠. 왜냐하면 이그 프로이트의 이론이 무의식, 뭐 본능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드 에고, 뭐 슈퍼 에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를 검증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증거 기반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돼서 좀 이렇게 검증되기도 하기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냥 환자들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이드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냥 행동이 이런 걸 보니 이런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죠. 실제로 뭐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뭐 이드가 보여 눈에 초자아가 눈에 보여.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감히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주의에서는 무의식을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한다기보다는 눈에 안 보이니 모르겠다. 눈에 안 보이니 그거를 다루지 않겠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다루겠다. 그게 이제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외적 행동으로 드러 관찰 가능한 행동.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증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외적 행동, 즉 외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을 가지고 이제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이루어진다, 뭐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구성주의에서 말한 내관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확하다. 너무 주관적이다. 그래서 내가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이런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는지를 얘기하면 된다. 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적인 행동인 거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심리학 파트에서는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또 반복하고 반복하긴 할 건데.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트리거가 된그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 들어보셨겠지? 파블로브. 들어봤어요? 파블로브까지만 안 나오고 보통 파블로브의 개 실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파블로브의 개 실험.
이게 행동주의의 굉장히 이제 시작점이 되는 파트인데, 왓슨이 이 실험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심리학에서 그거를 펼쳤으니까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파블로브는 그 뭐죠? 개의 침샘, 즉 개의 소화계와 관련된 연구를 한 생리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어떤 현상을 알아차리게 돼요. 자기 실험실에서. 그래서 개의 침샘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개가 있겠죠. 그리고 개를 아무렇게나 돌아당기게 놔두진 않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뭐 어디 묶어놓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깨달았는데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파블로브가. 개가 내가 지나가면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이 실험실에 어떤 연구원이 지나가면 침을 질질 흘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침을 질질 흘려요.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늘 그 개의 밥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실험실에서. 근데 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음식이 들어가야 침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냥 사람이 지나갔다고 침이 나오는 건 너무 희한한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왜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가 침을 흘릴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침을 흘려? 밥 자체가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서 실험 설계를 해서 연구를 해요. 파블로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뭐하고 뭐하고 연합이 되는 거야. 먹이와 그러니까 개 밥 주는 사람하고 연결이 된 거죠. 연합이 된 거지.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밥하고 불빛, 밥하고 종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합을 시켜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요거 나중에 이제 학습 이론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먹이라고 하는 거는 침을 흘리게 하는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먹이 때문에 흐르는 침은 무조건 반응이에요. 무조건 나와. 우리가 레몬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침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뭔가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먹이가 오면 침을 흘리게 돼 있어.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뭘 한다 그랬어? 빛이나 종소리를 같이 연결시켜서 제시를 하면. 근데 빛이나 소리 때문에 침을 흘리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중립적인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근데 먹이라고 하는 무조건 자극하고 결합이 돼서 계속 학습이 되다 보니까 뭘 배우게 돼요? 그냥 이게 그냥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빛이나 종소리 하면 그냥 먹이가 딱 같이 걸려든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먹이 자체가 없고 빛이나 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리게 해. 마치 이제 먹이 주는 사람이 지나갈 때 침 흘리는 것처럼.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이미 이전에 먹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연합이 돼서 나에게 자극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빛이나 소리가, 종소리가 더 이상 중립자극이 아니죠. 왜냐면 침을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단독으로도. 그러면 이때는 이걸 조건자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건자극 때문에 흘리는 침은 조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근데 지금 다시 얘기해보라 그러면 얘기 못하겠죠. 이거 다음에 더 다시 다지고 다져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합이 돼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실험에 감명을 받은 왓슨이 이제 인간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개념을 갖다 쓴 건데 이 대표적 이 개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그 행동주의의 학습 원리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렇게 나와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 아이고, 뭐야? 그거는 자극이 오면 반응이 일어난다. 그게 뭐 이제 뭐 중립자극이니 무조건 자극이니 그거 다 이제 설명을 나중에는 하겠지만은 뭐가 됐든 자극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를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극 반응 이론. 그래서 자극은 스티뮬러스. 그래서 S. 반응은 리스폰스. R. 그래서 SR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거는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반응이나 정서 반응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건 형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인간의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자극이 먼저고 반응이 나중이에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은 조작적 조건 형성을 말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다른지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뭐냐면 약간 그 자극을 받기는 받는데 그 자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동을 해요. 즉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극이 주어져요. 이게 자극이 주어져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고전적인 거고 이 앞으로 올 자극을 기대하면서 반응을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반응을 먼저 하면 자극이 주어져요.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이거 처음 시작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히. 그래서 여기서 스키너가 뭐 자기는 그거를 조건 형성실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붙이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키너 박스, 스키너 상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사용했던 상자를 스키너 상자, 스키너 박스. 이게 어떤 상자냐면 이제 요게 이런 조건 형성이 일어날 수 있는 박스인데 예를 들면 이제 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있는데 그림 그리기가 되게 어렵네. 이제 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무슨 단추 같은 게 있다고 쳐요. 버튼 같은 게 아니면 이제 지렛대가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삐져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근데 이제 여기 쥐를 넣어놔. 쥐를 넣어놓으면 쥐가 처음에 이게 뭔지 전혀 모르죠. 당연히. 근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얘를 건드렸어. 그랬더니 불이 반짝 켜지더니 먹이가 톡 떨어져. 요 구멍에서 먹이가 떨어져. 이거를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먹이가 있으니까 먹었겠죠. 그러다가 또 다음에 막 돌아다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우연히 또 탁 쳐요. 그랬더니 또 불이 반짝 하더니 먹이가 나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이 되면 이제 이 쥐는 배웠죠. 학습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연히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죠. 내가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 지렛대를 누르는 게 나의 먼저 반응이죠. 행동이죠. 그러면 내가 지렛대를 누른 이 행동에 대해서 보상으로서 먹이가, 자극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왜? 많이 하잖아.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시험 100점 맞으면 어디 데리고 갈게. 용돈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때 이렇게 주어지는 자극 요 자극을 우리가 강화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해요. Reinforcement.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게끔 강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자 강화물 요 개념이 그래서 이 강화라고 하는 개념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라 조작적 조건 형성의 핵심 개념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화를 또 어떻게 주느냐, 뭐 어떤 내용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예 중에 우리가 인간 행동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김밥을 못 먹어요. 나이가 한 마흔 넘으신 분인데 김밥을 보면 자꾸 내려가는다. 김밥을 보면 막 심장이 미어지고 너무 기운이 다운되고 슬퍼져 갖고 김밥을 못 먹어. 왜 그럴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트라우마? 예를 들면? 아, 김밥을 먹고 체했기 때문에. 근데 막 가슴이 미어지고 슬픈 감정이 느껴질까? 체했다면? 어릴 때의 슬픈 추억. 어쨌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고, 여기는 뭐 다른 의견 있어요? 체한 거 말고. 나이가 중년이 되도록 김밥을 보면 슬퍼지는 사람. 그래서 김밥을 못 먹는 사람. 머릿속에 다 생각은 있죠? 근데 표현이 안 될 뿐이죠? 자, 제가 본 이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김밥을 싸놓고 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엄마를. 그러면 이 떠나는 엄마는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마음을 남겨놓고 간 거겠지만 남겨진 아이 입장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트라우마인 거예요. 엄마의 떠남, 엄마의 돌봄을 더 이상 받지 못함, 버려짐, 유기된 것. 이건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보호자가, 양육자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버린다. 이거는 자식으로 하여금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험을 주는 무조건적인 자극이에요. 그죠? 얘가 김밥 때문에 슬퍼진 건 아니에요. 김밥은 처음에는 중립자극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엄마의 떠남과 같이 연합이 돼서 나에게 강렬하게 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엄마가 더 이상 이제 떠날 사람도 없지, 없는 상태에서 김밥만 봐도 엄마가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응? 그게 고전적 조건 형성의 예입니다. 반면에 조작적 조건 형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가 이럴 수도 있고 인간과 관련해서는 많이들 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야. 벽에다가 이름 붙여놓고 자, 뭐 잘하는 거 있으면은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고 스티커 몇 개 모이면은 뭐로 바꿔주고 그런 거. 그게 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즉 여기서 스티커와 스티커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물품들, 내지는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강화예요. 강화 자극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밥도 안 남기고 다 먹고, 그런 일들을,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게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좀 더 유기체를 수동적인 존재로 봐요. 그냥 당하는 느낌이잖아. 그냥 자극이 주어지니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데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인간의 의지가 조금 더 반영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리 얘가 이거를 내려서 밥이 나오는 걸 알아도 배가 안 고프면,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누른다는 거죠.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로 인해서 이 행동을 더 많이 일어나게. 근데 강화하고 대비되는 자극으로서 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처벌, 퍼니시먼트. 네, 요거는 요 행동을 더 줄이게 하는 거죠. 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요건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왓슨과 스키너. 근데 이제 왓슨의 그 연구 중에 아주 끔찍한 연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다음번 이제 그 학습이론 할 때 더 많이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던 이거 해줘 이거 하면 이거 하게끔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은 사람을 조금 조종하는 느낌.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첫 시작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리학의 목적. 목적은 삶의 개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삶의 개선이에요. 그러니 행동주의도 다를 바 없어요. 원래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악용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용되는 법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가르칠 때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냥 인간을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래, 기계적으로 다룬다. 그냥 자극 주고 반응하고, 자극 주고 반응하고, 그리고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뭐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개념하고 또 이제 다른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 경우는 주로 이제 보면 우리 현장에서 응용 심리로 넘어가 보면은 어린 아이들 교육할 때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린애 붙잡고 아무개야 네가 이러면 안 된단다 이러면서 말로 가르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먹혀요. 그럴 때는 그냥 딱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뜨거운 잔, 뜨거운 거를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만질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이제 요새 막 지식들이 많으셔갖고 어떤 부모들은 그래 만져봐 네가 당해봐야 알지 뭐 그러세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완전 화룻구덩이에 손 넣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약간 좀 뜨거운 컵 같은 거. 그러면 아 뜨거, 아 뜨거 막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갖다 대면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거든. 이렇게 직접 겪어야 돼. 그러니까 직접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대상, 그 행동을 대상으로. 그래서 말로 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나중에 인지적인 파트로 넘어가면 또 이제 또 다른 것과 결합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이론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두 이론이란다. 두 개념. 왓슨과 스키너의 각각의 요 개념들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제 다섯 번째 개념으로 좀 넘어가 볼까? 흐름이 이제 아까 인본주의 개념. 자, 인본주의 하면은 사실 인본주의는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리학의 그 접근법, 그러니까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 이게 핵심 세 가지고 요거랑 행동, 그러니까 행동, 정신분석, 정신역동, 그리고 인본주의. 요 세 가지가 거의 3대 파예요. 3대 학파, 심리학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인본주의는 뭐냐면 정신분석의 무의식, 내지는 굉장히 그 성적 욕구, 뭐 이렇게 어두운 측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반대되는 개념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담아주는 그 내용이니까 좀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구성주의, 기능주의, 그리고 정신분석과 행동주의가 아마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 뒤로 인본주의가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의 또 대안체로서 이제 제3의 물결, 제3의 흐름, 제3의 운동? 제3의 운동, 무브먼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굉장한 성선설 포지션이거든요. 성악설, 이건 성악설이지. 거의 성악설에 가깝고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되게 이제 성선설에 가까운.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러면서 발전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실현 경향성 이런 걸 갖고 태어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이는 그냥 자기의 성향을
이렇게 잘 자기 실현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발전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자기 실현이 안 되는 이유는 환경적으로나 이게 이제 내가 되고자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그리고 환경에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요구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 커져버려서 장애가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이제 긍정적 잠재력을, 인간의 긍정적 잠재력을 전제를 하면서 이게 거의 생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갖고 태어나는 성향이다. 그래서 실현 경향성. 여기서 말하는 실현은 뭐를 실현하는 거냐? 자기를 실현하는. 셀프를 액츄얼라이징 시키는 그런 실현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정신분석에서 과거에 어렸을 때 내가 뭘 겪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관점을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더 이상 내 삶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신분석에서 과거는 나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뭘 원하는가, 어떻게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걸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쪽을 향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현상적으로는 그 60년대의 반전운동 있죠. 미국에서 있었던.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막 그때부터 완전히 그 뭐죠? 그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 그리고 이제 전쟁 반대하는 운동, 그래서 막 히피족들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막 이제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 책임감,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게, 뭐, 제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토탈리 해서, 이제, 인본주의, 인간의 근원을 두는. 그래서, 요게 이제, 피크가 6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 정신분석,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인본주의가 막 꽃을 피우면서, 확실히 정신분석은 많이 쇠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이 인본주의 때문에, 요런 사상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좀 더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이제 인본주의에서 그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페이션트라 그랬어요. 환자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또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인본주의에서는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환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담자. 고객이지. 서비스를 드리는. 그러니까 약간 동등한 수준으로 내담. 그리고 나중에 이 내담자라는 말도 없어지고 인간 중심.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요. 이제 그렇게 지내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 3파가 이제 자리를 이렇게 쭉 잡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마음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내 안에 실현 경향성. 어떻게 알아볼 건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이제 놓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얘기할 인지. 어떻게 보면 제 이제 거의 마지막 인지 이론. 인지주의. 커그니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전에 그냥 욕구, 동기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그냥 정서, 행동 이거에만 주로 국한돼서 이제 다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인지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의 발전이기도 있어요.
왜냐면 인지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 생각 이런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내고 찾아내는 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관법, 내성법,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국한했는데 야,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전에 아까 그 브로카 뭐 이 사람 이런 그 사람들이 알아낸 뇌와 행동의 연관성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뭐예요? 그냥 행동 겉으로 행동 보고 다 머리를 다쳤는데 제가 저렇게 행동하네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 뇌가 어떻게 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 프로세스가 뭐냐 이거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그 가까운 그 뭐 연구는 죽은 사람 대상으로 뇌 해부해보고 막 이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연구를 더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열어볼 수도 없잖아, 그지? 이거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여러분 요새 우리 몸 누워갖고 쫙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 MRI 뭐 이런 거. MRI도 오, 대단하다 이러는데 최근에는 fMRI. 그래서 펑셔널 MRI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아마 저기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이제 뇌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단면도도 보여주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색깔박 뭐 여기가 빨갛고 여기는 파랗고 노랗고 막 이런 두뇌 사진 있잖아요. 그게 fMRI로 그러니까 뇌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동시에 이 뇌의 그 활성도를 측정을 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뇌의 요 부분이 지금 빨갛게 되어 있으면 그게 활성화가 막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활성화가 될 때 지금 뭐 하고 있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랑 이렇게 연결을 지어 보니까 아, 뇌의 요 부분은 인간의 요런 생각을 할 때 요게 뭐 하더라. 뭘 떠올릴 때 이게 막 활동되더라. 정서도 마찬가지. 막 슬퍼하면서 울 때 뇌 이쪽이 막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정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인지 문제 해결을 막 하고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뭐 뇌가 어느 쪽에서 막 이렇게 뭐 색깔이 변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시신을 데리고 또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얼마든지 이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과학이 발달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행동주의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들이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내면에 그런 게 있어 그냥 있었었었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신활동이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파악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심리는 시작은 한 50, 60년대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이런 건 70년대 이후에 그리고 뭐하고 맞물리냐면 컴퓨터의 발명하고도 맞물립니다. 컴퓨터가 발명된 거는 거의 저기 50년대 발명이 됐죠. 맞나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자격증 중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이런 거 있죠. 정보처리. 물리적인 어떤 정보 아니면 그게 디지털화된 거긴 하지만 자료를 컴퓨터에 넣고 막 이렇게 인풋을 막 시키면 컴퓨터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풋을 탁 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간의 두뇌하고 연결을 시켰죠. 비율을. 그래서 사람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 넣어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이 안에서 뭐가 어떻게 굴러가길래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길래 그래서 인간의 두뇌도 마찬가지로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에 할 그 기억 특히 기억 파트와 관련해서 이제 인지 이론이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각, 사고, 소위 말해서 지각과 사고와 기억과,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 과정을. 그러면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 접근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이제, 다음에 여기
5대 관점의 교재에 나오긴 하는데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의 인지발달 이론 요 개념이 있고요. 이론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처리 이론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냥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이론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왔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행동주의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요거는 직접 경험이거든요. 직접 경험. 내가 겪어야 돼요. 직접. 근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간접 경험은 뭐예요? 남들 보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책에서 읽으면서도 우리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해요. 학습을 많이 해요.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간접 경험이 발휘를 하려면 관찰, 모방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인지가 개입이 돼야 돼요. 인지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간접 경험을.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도 있지만 학습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퍼센트, 더 많은 퍼센티지가 간접 경험, 인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것도 나중에 기억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인지 신경과학, 아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사고 이런 것들 하는 것과 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제 그래서 뇌가 조금만 어디가 잘못 활성화가 안 되거나 망가지거나 그러면 인지 파트, 물론 이제 정서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에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말 못했던, 알아는 듣지만 말을 못했던 그 사람처럼. 인지 신경 과학 요 파트도 굉장히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제 인지 이론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암 촘스키라고 들어봤어요? 촘스키. 치읓입니다. 노암 촘스키. 아,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주장을 한 게 50년대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거의 90이 넘었겠죠? 이분은 언어학자예요. 근데 언어는 이 사고 인지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언어를 이렇게 한다는 건 인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언어학자인데 이 역시 그 인간의 내면에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저기 뭐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연관해서 습득 장치가 있어 갖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치가 생득적으로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언어를 단순하게 이 스키너에 굉장히 반박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촘스키가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자극이 주어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제 언어가 발달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애들 보면요,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순식간에 단어를 막 조합해 갖고 언어가 거의 뭐 봇물 터지듯이 막 발전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 보고 그렇게 자극 주고 똑같이 하라 그러면 어른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쨌든 뇌와 관련된 거고 인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라서 다양한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론들이 경험적으로 증거를 내세우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 이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현재는 인지 이론이 대세입니다. 모든 걸 다 인지적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요. 이제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역시 최근에 이제 다른 학문 영역에 있다가 이제 심리학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있지만 철학도 다시 막 심리학 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진화론. 진화심리.
그러니까 진화론은 예전 역부터 있었지만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심리학과 접목이 되면서 인간 행동을 또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동물 역시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제 연구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쥐 같은 경우에 평생 얘는 바깥에서 자연 상황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실험실에서 태어난 쥐야. 실험실에서.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태어난 쥐라서 바깥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얘가 먹이하고 메스꺼운 거 있잖아요. 아주 안 좋은 악취하고 이렇게 연합시켜서 딱 제공했을 때하고 그 음식하고 불빛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딱 제공했을 때하고 반응이 언제가 더 빠르냐면 메스꺼운 것과 연결했을 때 불빛을 제공했을 때하고 확연하게 배우는 속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얘는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궁창 쥐 그 오물 덩어리에 그 악취나는 곳에서 쥐가 습성이 그런 데를 다니잖아요. 그런 쥐들한테서나 나올 법한 빠른 학습을 이 실험실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얘가 똑같은 다른 자극과 똑같이 연합시켜서 했을 때 요거하고 더 빨리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야? 경험을 안 했는데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캐치해내는. 즉 이게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 선조의 경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조지들이 시궁창에서 막 논일면서 배웠던 그 학습된 것들이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화론처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후성유전학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또 추세가 그 후성유전학. 내가 갖고 태어난 건 아닌데 이제 환경에 의해서 내가 뭘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한 게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 진화 심리학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들하고도 관련해서 보면 확실히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더 생존과 재생산에 도움이 될 만한 특징이 좀 더 다음 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시시대 부족들을 진화론을 얘기할 때는 그네들의 삶에 대해서 유추를 하면 그랬으니까 그 유전자들이 지금 이 현대인들에게도 지금 경험하지 않고 그럴 환경이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거를 진화론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비교하는 게 남녀차. 남녀차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녀가 인간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건 맞는데 생물학적으로나 아니면 구성적으로나 신체 구성적으로나 다른 건 분명히 달라요. 이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아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말을 하면 또 페미니스트들이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진화론의 설명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자기 그러니까 바람을 잘 피우고 여자는 자식을 잘 케어하려고 그러고 그런 습성들을 이해를 하세요? 아니면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것도 진화론 쪽으로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시시대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은 이제 그 일대일부일처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나는 뭐 이렇게 이성과 그냥 짝짓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자식을 넣게 되는데 그 가정을 엄격히 꾸리는 것도 아니고 정착한 것도 아니고 유랑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원시 부족들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애를 한 여자한테서 애를 갖게 돼도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내인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한 사람한테서 내 자식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재생산 출생을 시키려면은 여자의 인생도 짧은데 뭐 근데 우리가 임신 기간은 1년은 쳐야 되고 그러면 한 여성한테서 나올 수 있는 나의 남자로서의 나의 자손은
한 10명도 뭐 몰라 뭐 열 몇 남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옛날에는 이제 생명이 또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됐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모두 퍼뜨리면 그러면 내 자손은 그럴수록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내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습성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고. 여성들은 자기 몸에서 애를 뵈서 출산을 해서 개를 키워내야 되잖아. 양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오롯이 또 다시 또 이제 엄마의 유전자를 가지고 또 다른 자손을 낳으려면은 개가 그런 기능을 하게끔 때까지는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 여자인 나와 내 자식을 이렇게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생산할, 뭐죠, 먹고, 먹는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만한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남자는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진화 심리학에서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모든 심리학의 모든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이론적 개념이고 가설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이론이 나오면 그걸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을 해오는데 아직까지 인간과 관련된 학문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들이 많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정교한 이론들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뭐 한 이론이 모든 인간을 완벽하게 100% 설명해 줄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요게 이제 더 넘어서서 한 개인에게 국한시켰던 것들이 이제 사회심리학, 문화심리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심리 할 때도 보면은 한 개인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자기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것과 어떤 단체, 집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울릴 때 보이는 행동들 매우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집단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인 것까지 이제 심리학이 확장돼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거기서 얻는 정보들도 우리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매번 이렇게 질문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시간 또 마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